팔괘. 팔괘에 담긴 뜻을 생기라고 하는 얘기는 감산방의 생문하고 똑같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언제 두겠습니까? 한번 생기궁을 치다 봐요. 그래서 생기는 생명의 태어남을 말하며 생명의 씨앗이 소아스 소산함을 뜻한다. 만물이 성장 과정에서는 기증에 발생할 수 있지만 세상사의 파란에 시달려서 의기소침해 있던 자가 용기를 얻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기회를 만들며 병들어 사경을 헤매던 자가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 하는 얘기는 바로 생기가 생문방에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문 생기는 길격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괘는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 앉은 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내가 태어났는가? 그래서 앞으로 자라는데 순탄함을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기문에서는 일지가 관기방에 앉으면은, 그러면 일지가 관기방에 앉았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구궁이 여기 있어요. 구궁이 있는데, 자, 동쪽에는 목방이고, 남쪽에는 화방이고, 서쪽에는 금방이고, 북쪽에는 수방이에요. 그러면 수방에 만약에 내가 이칠화가 있다면은 수방에 있으니까 내가 신약한 거죠. 그럼 얼른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러면 50토가 목방에 있다면 내가 관기방에 있으니까 고향을 떠라. 그 다음에 사구금이 화방에 있다면은 고향을 일찍 떠라. 삼팔목이 만약에 금방에 있다면은 도리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으니까 고향을 얼른 떠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당신은 이도 타행하면 좋겠네 하는 얘기가 요걸 놓고 보고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어? 고향을 빨리 떠나야 출세를 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생기라고 하는 얘기는 즉 생산, 개척, 출발, 태생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응? 생산, 뭐를 만들어낸다, 개척을 한다, 땅을 일군다, 출발을 한다, 시작, 회생, 재기, 기회 또는 여기서 충동, 시작, 액난, 태계, 타계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의욕이 왕성하고 또 박력이 있으며 자연히 생활의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면 이 액난, 태계의 속성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생문을 만나면 길하지만 투문과 휴문은 어려움이 따르고 경문과 상문은 해가 되며 상처를 입게 된다. 생기는 팔문 중에 생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 기운으로 자 자신감이 생겨 박력과 용기를 갖고 사회로 진출하려는 의욕과 생명력이 왕성한 길게다. 자 그러면 팔기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여 하면은 우리가 생기복덕이라고 하죠. 생기, 복덕, 천의인을 길격으로 본다. 두 번째, 천의인. 천의인은 건궁에 들어있는 오행입니다. 속성은 하늘의 정직한 품성을 타고 나서 매사가 정상으로 귀환되며 또 시험과 합격 또는 승진. 자, 여기에 승진, 영전, 의약 처방. 치병에 이롭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건국에 있는 오행은 하나같이 다 하늘과 연관된 활인지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남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하지도 말 것이며 남한테 베푸는 성격을 갖는다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자 청정한 성품은 주관이 확실하고 치병과 의병에 마땅하며 환자에게는 기라니 천의 방향으로 가서 의원을 교하면은 병든 자는 유명한 의사를 만나 완쾌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와 가정이 화목해진다. 부당한 대우는 유리하게 바뀌고 마음이 들떠있던 사람은 정상을 회복하고 정도를 가게 되지만 애매하고 적당한 타협은 불가다. 처인은 팔문 중 개문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게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화를 지키며 의술과 질병 치료 또는 의학업 등의 활인업을 관계하는 길에 지라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학도 말하자면 의사와 똑같아요. 한 의사랑. 그러니까 건궁에 있는 오행이 계문과 천의와 천심과 부천이다. 이 네 가지가 일제 있던가 일간에 있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대운에 들어 있어야 하면은 남한테 이런 적덕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의 자기의 목적을 꾀하기 위한 수단이지 마 역술가로서 자격은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절체. 절체는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렬히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절체예요. 그래서 상해의 적신호, 변동. 자, 변동가부의 기로 판단 또는 판결로 한마디로 말해서 매사의 결정과 요구와 진퇴와 성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므로 사업의 부진과 함께 업종의 변동 또는 타직자를 옮긴다든지 동업자와 헤어지기가 쉽고 연애하다 갑자기 맡겨 헤어지며 반길 반용으로 지체가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를 잡을도 절체를 잡으면은 하던 것이 모든 게 막힌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생기, 복덕일, 천의를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원, 기원군에 있으면은 아리송한 일이 약간 생기고, 응? 그래서 매사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 법이니, 자, 절망을 이기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우리가 현명한 힘을, 현명함을 보여줄 때다. 팔문에 놀랄 경자 경문과 동무가 하면 더욱 중하고 어느 육친에게 붙던지 나쁘다. 자, 그 다음에 유혼. 진문에서 변동을 가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유혼과 기혼.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유혼이라는 것은, 출입, 출사, 변동, 설왕, 설계, 정신 상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휴식을 취하다가 기회를 기다렸다가 입신양명하고 충근복하게 된다. 사업가는 생산활동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하게 되고 쉬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업에도 투자하게 되고 매사에 왕성한 활기를 되찾아 움직이게 된다. 고무줄 당기만 하던 남녀의 이성관계가 갑자기 열렬해지는 등 침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활동하며 갑자기 원행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이 들떠 있음이며 당황, 허영, 판단의 혼란과 분주함과 인기에 함께 유언의 특성이야. 그러니까 유언은 사람이라는 것이 두 개가 결집되면 인간이요. 두 개가 분리가 되면 죽은 겁니다. 그럼 인간은 요 육신이란 체와 정신이라는 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를 백이라고 하고 혼을 영이라고 해서 혼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백. 그런데 그게 분리되면 죽은 것이고 합쳐지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혼은 그 혼이 떠댕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못 찾고 사는 거죠. 그래서 팔문에 경문하고 같이 있으면은 흉한 뜻은 더욱 크게 작용을 하고 유혼은 역마지살과 비슷한 곳으로 일지궁에 있으면 평생 이동의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길격이면 오히려 왕성한 활동력으로 인하여 발전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고양이를 찾아갔다. 그럼 조카도 있고 당질도 있고
삼촌도 있고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조카네 집에서 조카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아침을 얻어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식전에 일찍 일어나서 삼촌네 집에 갔다, 당진네 집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때가 놓치면은, 아, 저 집에서 먹을 거니, 저 집에서 먹을 거니. 아침을 굶는 거요.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해서 역마지 쌀이 많으면은 동가숙 서가식 한다고 그러죠. 어? 동쪽에 가서 담 자고 서쪽에 가서 밥을 얻어 먹고. 그럼 그게 뭐예요? 거지팔자예요. 그래서 유혼기호는 어떤 거든지 변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화해다. 화해란 재왕과 투자 손실, 또 질병에 고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도 재화하고 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를 다루면은 누구랑 합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손재, 질병의 고상, 액난, 도적, 투자 상실, 사도, 외도 또는 낭비, 화라를 자초하고 관제 구설에 말려 주변이 시끄럽고 중상무력에 뒤따르지만은 매사를 삼가하면 오히려 길하고 질병으로 약을 쓰면 돈만 손해를 보고 착취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 수 있어. 질병으로 고생하고 관제 구설과 사기 도적 또는 탈제, 상처 또는 부상과 정신적인 고통을 방비하면 현명한 지혜가 되므로 난관을 헤쳐나간 기회로 삼아라. 화해란 활동적 활동하면 재기에 뒤따르고 그런 흉계로서 질병과 사고의 흉한 일이 암시된다. 특히 관제 구설과 횡액을 주관하니까 팔문에 상문과 동궁하면은 그 화는 더욱 크게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라는 것은 즉 재화로서 내가 해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해일날은 이사도 안 하고 누구하고 개업도 안 하고 동업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복덕. 복덕이란 고진감내우의 전성기. 그래서 기문에서는 일지나 일간에 복덕 드리는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걸 봐요. 그래서 복덕이란 고진감내우의 전성기며 만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월이라면 다리 다 컸으니까 앞으로 쪼그러들만 남죠. 그래서 복덕 가진 사람은 최고의 길상이지만은 일생일대 최대 행운이 오지만 한편으로 너무 즐거운 경기에 들어 정막함을 때가 기다릴 수가 있으니 정멸이라고 하는 얘기에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왔죠. 염라대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벌은 돈도 다 쓰지는 못했는데 벌써 잡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염라대왕이 내가 너한테 잡아간다고 세 번이나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왜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느냐? 나는 모르는데 무슨 세 번의 경고를 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녀석아, 네 머리를 허옇게 만들어진 건 늙었다는 것을 상징하니까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걸 예측해줬고 두 번째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미 죽을 때가 다가왔으니 준비하라고 돈을 쓸 때 기회를 주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귀가 먹게 했으니까 듣지도 말라고 하니까 죽을 때가 왔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몇천 년이나 살 줄 알고 기다렸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얼른 가거라 하고 내쫓더랍니다. 자, 그러면 늙으면 우리가 세 가지가 문제가 된대. 뭐냐? 머리가 허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먹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거를 해탈하고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이 인간의 희망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노병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부처님이셔요. 그래서 복덕을 가진 사람은 즉 사업을 호기에 매매사에 잘 안 팔리는 집도 팔리고 또 자금 이전도 원만하게 잘 되고 날로 사업이 번창하고 실직자는 취직하고 돈을 벌고 또 재산을 얻을 수 있고 축적할 수 있으며 금융 융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덕이란 활동적이고 사고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은 즉
인덕이 있는 즐케다. 그래서 잔치하고 오락하며 즐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괴로서 행운을 얻고 기쁜 일이 생기며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한다. 자, 일곱 번째, 절명. 절명은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명은 즉 생사의 흥망성쇠는 자연의 법칙이니 생의 종말로 재앙을 부르고 또 흥진 미래. 자, 여기 보면은 자, 흥진 비례라는 것은 흥은 일어나고 요 진은 다 할 진짜 슬플 빛자 최악 최후의 절망을 맞지만은 절처봉생의 계기도 될 수 있다. 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망이 와서 죽을 시가 되면은 내가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사업이 번창하다가 불경기로 인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고 범죄자는 구속되고 자유스러운 활동이 중단되고 환자는 원기를 회복 가능하였더니 다시 악화되어 죽게 됐고 고립, 실의, 절망, 체념하여 정리, 포기를 해야 하니 자 움직이면 일은 패하고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생물을 만나면 매사를 결단하고 또 과감히 결정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경영사의 종말, 매사의 불통 등이다. 절명이란 팔문의 사문과 비슷한 것으로 목숨이 끊어진다는 죽음의 대흉계다. 모든 일이 막히고 절명이며 좌절과 의욕 상실을 주관한다. 그래서 절명일은 우리가 이사일에서도 가장 나쁘죠. 그렇죠? 이것이 관기근에 들려면 아주 나쁜 거예요. 끝으로 기운궁이 있습니다. 기운궁은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간다. 늙으면 벼들길이 했다. 낙향을 해서 고향을 간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물은 생을 마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늙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태난 고향에 가서 쌀을 갖다 죽을 써다가 먹는 일을 흔히 잘 봐요. 그래서 기호는 돌아갈 기자 혼이 돌아간다. 그럼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행망불명자가 귀가하고 뜬구름 잠다가 정로로 들어오고 은둔과 침체와 종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황의 종착지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은둔 생활을 준비하게 되고 주거 문제, 전토 문제를 해결하며 안정을 찾고 왜? 기호는 오행으로 뭐가 될까요? 오행은 수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크게 패한 자, 관직이나 직장이나 파직된 자 등은 안정과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낙심천만하고 단념하지 말고 정숙함이 좋다. 여기 정숙은 고들정자 맑을 숙자죠. 자, 기운이란 길 가던 자가 집으로 되돌아오고 일을 하던 자가 손을 놓고 활동하다가 정지하는 것. 본래의 상태로 후퇴하는 축계다. 그래서 현재의 생활에서 탈피하여 숨어 지나는 운둔의 쾌기도 하는데 직위사태, 안정, 적당한 시기에 기다림, 종말, 낙심, 천만으로 단념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생은 마지막의 기원길이 어디냐?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냐? 그걸 안다면 오늘도 이렇게 떠들며 강의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속고 산다. 내일 죽는 날이 온다고 해도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배워라.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청가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